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 고민 해결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더 비장해 보이는 발끝. 비구린의 가족을 위해 이번에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가 비구리구나. 눈을 좀 잡아봐. 아, 제가 막 다가가면 또 짖을 거거든요. 이거야. 설 전문가의 예상 적중. 그래도 간식은 잘 받아 먹네요. 평소 때 막 이렇게 사람 들어오면 막 짖죠. 네. 히구리, 히구리,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오 잘해. 자, 받아 먹기도 잘해. 아유, 잘하네. 조금만 먼저 친해지고, 그래도 아직은 저랑 신뢰도가 막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간식을 받아 먹을 땐 언제고 다시 짖기 시작하는 녀석. 비구라, 진정될 때까지 캔넬에 들어가 있자. 조금만 참아야 돼, 알았지? 벌써 보이네요.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딱 봐도 아까 간식만 먹고 또 들어갈 때는 막 짖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네, 지금 분리불안이 제일. 네, 그러면 우선 앉아서. 네. 비구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외부인 방문 시 일단 비구리를 캔넬에 들어가게 했던 보호자들. 비구라, 안 돼. 비구리 안 돼, 그만. 비구리 그만. 보호자가 타일러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이 크레이트를 그래도 교육을 좀 시켜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캔넬 아니면 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지금 짖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가서 비구리 그만! 이렇게 해서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 침입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막 짖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봐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비구리 입장에서는 칭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우선 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없는 아이 취급하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때까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갔을 때만 비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 주면서 좀 마음 풀어주라.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다 하면 공격성을 드러내곤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크고 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 8개월에서 1년 사이서부터 그러죠. 딱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이랑 똑같죠.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어렸을 적에 조금 더 많이 만나보고 다른 강아지와 좀 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았을 수 있는데. 아, 그 시즌에 한번 또 물린 적도 있어요. 그 시즌 트라우마. 근데 그런 어렸을 적에 좀 나쁜 트라우마 딱 한 번으로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비구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하도록 외출 전엔 항상 간식을 챙겨주곤 했었는데요. 간식도 해주시고. 기다려, 잘하네요. 보호자가 신호를 줄 때까지 잘 기다렸던 녀석. 그래도 먹네, 혼자 있어도. 정말 불안한 아이들은, 진짜 최고로 불안한 아이들은 저렇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들어오면 그때 막 먹기 시작하죠. 혼자 있을 때 우선 먹는 건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죽어나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영도씨를 어질렀던 건 불안해서 나온 행동인가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불안해서 어지럽히는 건지 아니면 야 이제 엄마 나갔다 혼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어야지 그런 행동인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꼭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막 불안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 이제 시작이구나. 먹고 나서
진짜 엄마 아빠가 나갔다는 걸 알았네요.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울링을 했던 비구리. 진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더 잘 들리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울링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집 안에선 하지 않았던 마킹까지 했었는데요. 마킹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나 내가 불안할 때도 저런 마킹이라는 행동을 많이 해요. 자기가 불안한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구리, 괜찮아, 하우스에. 비구리가 걱정돼 CCTV로 말을 걸었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제일 안 좋아. 예? 단식원. 살 빼러 들어가는 단식원 있잖아요. 거기서 냉장 부탁해를 틀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 비구리. 말 거는 순간 하울링도 더 심해지고 더 불안해져요. 지금도 비구라 하니까 바로 하울링 하면 나오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커도 2.5에서 3세 정도의 아이예요. 엄마는 없는데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엄마 냄새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만 나요. 안정이 될까요? 더 불안해져요. 그냥 저 소리가 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돼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불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를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구리를 안정시키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높였다니 녀석에게 미안해지네요. 그리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비구리를 지켜보던 땅이. 가족 같은 반려견이 함께 있어도 분리불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이면 아, 얘가 외로워서 그러는구나. 동생, 친구가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강아지를 하나씩 더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파국의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의 90% 이상은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에요. 아무리 많은 강아지 친구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보호자의 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구리의 불안 증세도 점점 더 심해졌었는데요. 자기가 제발 빨리 돌아오라고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문 옆 벽지까지 뜯어냈었죠? 저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또 옆을 공략을 하는 거고 저거를 부시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문과 관련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다 맡기고 가죠. 네. 지금 사람이 되게 힘들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비구리예요. 나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비구리의 마음도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호자들이 외출 후 돌아오면 비구리가 아닌 땅이가 눈치를 보곤 했었는데요. 땅이 보니까 뭔가 알겠어요. 예전에 들어오셔서 화 많이 내셨죠? 저게 처음 찢은 게 아니고 아니, 네. 두 번째거든요. 네네. 그때 엄청 충격받아갖고 엄청 소리 지르고. 아, 그죠. 한참 뒤에 와서 애들을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혼내면 엄마 아빠가 오랜 시간 외출한 뒤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 돌아오면 식탁 밑으로 숨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쟤 봐, 지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얘네들은 잘못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식탁 밑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화가 나고 그래도 3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벌어진 일은 그냥 넘겨야 돼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분리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비구리에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비구리, 나랑 조금 친해져 볼까?
교육을 앞두고 긴장한 듯한 녀석. 이그리 앉아. 그렇지. 일단 간식으로 흥미를 유발시켜줍니다. 앉아. 그렇지. 비구리가 준비됐으면 캔넬을 현관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는데요. 네, 그 정도에 놔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캔넬을 이용하는 걸까요? 여기가 집이니까? 비구리는 캔넬에 들어가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고요. 여기는 나는 참 안정적인 공간, 그리고 외부인이 왔을 때도 이 캔넬 안에 있으면 아, 저 침입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가까이 와서 눈을 마주치거나 먼저 시비를 걸지 않는 한 안에서 얌전히 있는 모습을 봤어요. 비구리는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캔넬에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구리 안에 들어가게 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서 기다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평소 캔넬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반려견이라면 기다려 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다려. 비구리 기다려. 앉아. 비구리 앉아. 기다려. 두 분 같이 한번 나가보실게요. 보호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져 현관문을 열고 닫는 동안에도 캔넬 안을 벗어나지 않고 잘 기다린 비구리. 너무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잘했어. 잘했으니까 주시고 이렇게 잘했을 때는 간식을 막 두세 개 줘도 돼요. 네. 얘네들도 알아요. 500원 주는지 1500원 주는지. 그래서 막 아, 이거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더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예 나가보실게요. 나가서 10가지 세고 들어오세요. 10가지만. 비구리 하우스.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도 과연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똑같이. 비구리 앉아. 앉아. 기다려. 이번에는 외출하듯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는 보호자들. 그런 보호자를 보고도 앙부석이 된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비구리. 잠시 뒤 보호자들이 시야에 나타난 후에야 캔넬에서 나옵니다. 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 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더 주시고. 이것도 먹어. 이야, 비구라 너 정말 잘한다. 칭찬해. 우리가 이제는 두 분 다 나가셔서 처음엔 30초, 그 다음엔 1분, 그 다음엔 한 1분 30초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을 때 비구리 반응이나 이런 것 좀 볼게요. 나가기 전에 비구리 기다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구리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나가보실게요. 캔넬에서 기다리기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연습을 했으니 다음 단계는 캔넬 없이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캔넬 안에서 기다릴 때보다는 살짝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얌전히 잘 기다린 비구리. 아유, 아주 잘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네. 나도. 막 비구리 칭찬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잘 기다렸어. 좋네, 이거. 잘했으니 간식으로 보상해줘야죠. 마지막으로 5분 해보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다 나가보죠. 네. 네. 실전 교육을 앞두고 높아진 난이도. 비구리에겐 생각보다 긴 시간일 텐데 보호자들도 긴장되는 눈치인데요. 보호자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녀석. 보호자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설 전문가에게 다가왔는데요. 보호자에게 하듯 설 전문가의 옆에 자리를 잡는 비구리. 아무래도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오셨다. 가보자.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 옆에서 잤어요.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저한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 다 나가볼 거예요. 아예 다 나가볼 거예요. 감독님들도. 이제 마지막 실전 교육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사실 분리불안은 교육만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셨을 때 6개월 정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희망적인 것 두 개는 우선 캔넬 교육이 조금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욕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이길 만한, 오랫동안 먹을 만한 장난감을 만들어주면 약간 또 희망은 좀 있어 보이고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비구리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아이템, 이게 대체 뭐죠?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장난감은 이런 먹이급여 장난감이에요. 그냥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우선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꼭 이런 스틱 사료가 아니어도 되고요. 바나나 아니면은 뭐 단호박 이런 것들, 어쨌든 수분이 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만 줘도 한 2, 30분? 는 먹을 거예요. 네. 네. 지금 거의 꽉 채웠어요. 이 정도로만 해도 한 2, 30분 정도는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까 닭다리 5분보다는 훨씬 더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비구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먹으면서 기분을 좀 풀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냉동실에 얼려요. 네. 냉동실에 얼리면 훨씬 더 딱딱해지고 먹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아까는 20분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엄마 아빠가 없는 거를 모르고 1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죠. 먹이급여 장난감까지 준비 완료.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치시면 이런 것들이, 뭐 빗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소리는 좀 크게 틀어주셔도 돼요. 불안이 높은 반려견을 위한 설 네. 전문가의 꿀팁. 네. 빗소리 같은 걸 하면 분명히 제가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네. 이 소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들이 조금 확실히 좀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구리가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무섭거나 이런 일이 최대한 덜 발생되게 이렇게 해주고, 두 분 중에 비구리가 누굴 더 좋아해요? 저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먼저 나가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 2, 3분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놓은 먹이급여 장난감을 비구리한테 주고 나가실 거예요. 우선 우리 좀 치울 거 지금 좀 먼저 치우고 네. 그러면 할게요. 밖으로 나가기 전 비구리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한 다음 남자 보호자부터 차례로 퇴장합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엄마 아빠 다 어디 갔지? 다들 어디 간 거야? 이어서 제작진도 모두 철수. 이제 비장의 아이템 먹이급여 장난감이 등장할 차례. 미리 얼려둔 장난감을 꺼내두고 설 전문가도 퇴장. 보호자들과 함께 CCTV를 통해 비구리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비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긴장된 순간.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땅이와 둘만 남겨지게 된 비구리. 식탁 위로 올라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하는 모습인데요. 좀 불안해하는데?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참고 있는 거야. 보호자를 찾는 듯 현관으로 향하는 녀석. 앞선 연습도 소용없는 걸까요? 이제 조금 헷헷거리는데 이제 좀 열고 싶어한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을 표출합니다. 이때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상황. 드디어 비구리가 먹이급여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리를 뜨는 듯 하더니 금세 다시 돌아왔는데요. 보호자도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도 잊은 듯 그 후로 한참을 먹이급여 장난감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대로 비구리의 분리불안 극복 대성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장난감 속 간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해요. 지금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불안해졌어요. 아마 이제 간식도 없고 장난감에 이제 먹는 것도 다 먹고 그래서 좀 불안해진 것 같아요. 전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지금. 우선 사고는 하나도 안 쳤고요. 우선은 울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불안은 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는 해요. 근데 그 강도가 아주.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안정돼 보이는 모습인데요. 들어가 보죠 우리. 30분 후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와 설 전문가. 아 오줌은 쌌어요? 아이고 오줌은 쌌구나. 마킹은 했구나.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비브라 마킹만 우리가 신경 좀 써주면 되겠다. 비구리와 같이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들이 먹이급여 장난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너...